고가라기보다는 이 디자이너의 작품, 디자이너의 제품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많이 오픈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어떤 깊이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 소비로 이어지는 거죠. 굳이 대기업에 가지 않고 내가 가구 디자인을 하던 캐비넷 메이커를 하던 어떤 그런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 그 선택지들이 위험하지가 않은 거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북유럽 덴마크에서 산업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조상우라고 합니다. 한국 삼성전자에 있을 때 무선 사업부에서 갤럭시 초기 모델 진행에 참여를 했었고요. 갤럭시 탭 시리즈도 역시 참여를 했습니다. 이후에 소니 노르딕 스튜디오로 옮겨서 이제 스마트워치 시리즈, 웨어러블 시리즈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덴마크 자브라에서 오디오 디바이스 위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북유럽 디자인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르네 야콥슨이나 피뉴 같이 유명한 디자이너들도 물론 있지만 지금은 국내에도 북유럽 그 디자인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뭐 자동차 브랜드로는 볼보, 뭐 이케아, 아크네 스튜디오, 뭐 패션 브랜드까지 해서 여러 브랜드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북유럽 디자인은 이 어떤 본질을 중요하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 덜어내는 디자인에 그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있는 그 북유럽 디자이너들은 굉장히 그 깊은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친구들이 디자인을 하거나 그럴 때 이 북유럽 문화 자체가 디자인에 굉장히 이 초점을 맞춘 문화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산하는 제품도 마찬가지고 그 제품을 구매하는 그 소비자 계층 자체도 디자인에 대한 이 안목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어떤 선순환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안목을 높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디자인의 퀄리티를 올리고 반대로 그것들을 또 이렇게 픽 셀렉하는 그 고객들은 그만큼의 안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와 디자인을 제조하는 사람들의 어떤 선순환 구조가 굉장히 잘 자리 잡은 그런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유럽 디자인, 이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은 제가 이제 현지에서 생활하다 보니 모든 브랜드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스칸디나비안 네이처입니다. 이 스칸디나비아의 자연. 그들의 인사이트를 많이 얻는 부분이 이 특히 자연에서 많이 영감을 얻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곳에 있는 어떤 뭐 국립공원이라든지 어떤 여행지를 찾아가 보면 굉장히 거칠고 또 정제되어 있지 않고 다른 그런 유럽 관광지에 비해서는 볼거리가 적을 수도 있지만 약간 이제 빛 바랜 느낌이라든지 깔끔하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디자이너들한테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는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북유럽 디자인 브랜드들의 광고나 이런 커머셜을 보면 이 자연에 대한 이 커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연에서 어떤 것들을 특별히 영감받았다고 굳이 설명을 하지 않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그렇게 이 자연 속에서 많은 영감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제가 이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면서 한 50여 명의 이 디자이너들을 만나서 디자인 토크를, 북유럽 디자이너 토크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이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당신들은 인사이트를 어디서 얻느냐 이었거든요. 쉽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뭐 디자인 페어를 간다든지 트렌드 전시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타워너칭을 한다든지 이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이 대다수의 디자이너, 혹시 브랜드들은 그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 자연으로 나간다였었어요. 여행을 가고 자연으로 나가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 디자인, 자기가 가진 브랜드에 어떻게 녹여내는지에 대해서 연구한다라는 그런 대답을 들었었거든요. 처음에는 사실 저도 이제 잘 이해가 안 되고 조금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이 됐는데 많은 브랜드들이 그렇게 이 생산해낸 제품들, 아웃풋들을 보면 실제로도 어떤 텍스처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어떤 제품의 구성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들이 얘기하는 북유럽의 자연과 굉장히 많이 그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한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 있는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디자인, 서스테이너빌리티에 관한 것들도 그들이 계속 주장하고 얘기해왔던 그 자연 친화적인, 그 다음에 자연에서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스토리가 잘 맞물려져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지속되고 있는 트렌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이런 데처럼 트렌디하지는 않지만 이 어떤 본질을 중요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가치를 끌어올리는 이 스토리텔링은 이 북유럽 디자인의 굉장한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북유럽 디자이너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면 굉장히 깊이가 깊다는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단순히 이제 소비자한테 어필하기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본인들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퀄리티에 집중을 하고 스토리라인을 형성을 할 때 굉장히 탄탄한 구조로 진행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얼마 전에 그 덴마크에서 그 놀이터 디자인하는 친구들 토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이 뭐 예쁜 미끄럼틀 또 아주 그냥 그 화려한 뭐 그네라든지 뭐 그런 알록달록한 디자인 하는 것을 떠나서 디자인 전체를 이제 100%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한 70% 정도 완성을 해서 디자인을 해놓고 아이들이 직접 그 공간에 와서 나머지 30%를 그들의 이야기를 만들면서 이렇게 구성해 나가는 그런 얘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참신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디자인 자체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비주얼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치중하다 보면 오히려 본질을 놓치고 그것이 추구하는 가치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유럽 디자이너들의 공통점이라 하면 그 핵심을, 본질이 가진 그 가치를 끝까지 끌고 간다는 점이 굉장히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잘 된 디자인, 고가의 체어, 뭐 퍼니처 이런 것들도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디자인에 투자하는 이 그 금액, 뭐 범위, 이 캐퍼빌리티는 사실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본인들 집에서 이 디자인 퍼니처라든지 디자이너들의 가구라든지 이것도 보고 자란 거죠. 그 선대가 조상이 또 그런 것들에 투자를 많이 했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런 좋은 디자인을 보고 자라고 동네에 있는 뭐 도서관이나 카페나 레스토랑을 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고가의 디자인 제품이 잘 전시가 돼 있고 또 실제로 자기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디자인에 굉장히 많이 오픈된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설례로 저희 밑에 집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는데 디자인이랑은 전혀 무관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들 집에 놀러 가봐도 와, 이런 감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놀랄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디자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디자인 샵이나 뭐 디자인 갤러리나 이런 데도 정기적으로 가시고, 그래서 비단 그분들의 어떤 특성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북유럽 사회 자체가 디자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것이 이제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트렌드로 세계 알려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가라기보다는 이 디자이너의 작품, 디자이너의 제품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게 많이 오픈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어떤 깊이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 소비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 소비는 디자이너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굳이 대기업에 가지 않고 내가 가구 디자인을 하던 캐비넷 메이커를 하던 어떤 그런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 그 선택지들이 위험하지가 않은 거죠. 우리나라처럼 뭔가 이렇게 런칭을 해서 잘 안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그 2차, 3차적인 그런 문제에 봉착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또 정부에서도 서포트를 굉장히 잘해주기 때문에 그들이 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이 원동력을 마련해 주는 거죠. 이제 그런 문화를 통해서 이 디자인 산업이 굉장히 골고루게 발전을 하는 거죠.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가구, 뭐 캐비넷, 그다음에 조명, 라이프스타일 프로덕트 이런 쪽으로 굉장히 확장돼서 나가기 때문에 이 국내처럼 이 전자제품 디자인, 소비자 제품 디자인에 편중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없고 골고루 발전되는 그런 문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북유럽의 큰 디자인 강점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북유럽은 사실은 또 유럽과도 조금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쪽이랑도 또 다른 문화를 형성하고 있고, 제가 겪은 북유럽인들은 굉장히 차분한 것 같아요. 차분하고 일단 여유가 있고, 그 여유가 있다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슬로우 라이프라고 많이 하죠. 그렇게 워라벨이 잘 반영되고 있는 북유럽의 문화 자체에서 약간 그런 여유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여유라는 단어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에 대한 삶에도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삶이 아닌 다른 이 그 사람에게도 굉장히 배려 있고 또 여유 있게 대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 북유럽 여행을 하시다 보면 이 모르는 사람이랑 지나쳐도 눈인사를 한다든지 가볍게 인사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아나? 이럴 정도로 이렇게 미소를 지면서 먼저 인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연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굉장히 많이 그런 경험들을 했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여유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기업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죠. 기업 안에서도 이 어떤 뭐 워라벨이라든지 또 가족 중심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다른 이 부서에 있는 친구들도 심적으로 굉장히 여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회의를 들어가 보거나 또 프로젝트 관련된 이 미팅을 진행을 할 때도 이렇게 막 타이트한 스케줄, 뭔가 이렇게 어떤 실적을 내야 되는 압박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여유 있게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고 나에게 또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런 그 여유 있는 문화 자체가 이제 기반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로서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이너로서 비전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시간을 들여서 얻은 그러한 가치 있는 이야기들, 경험들은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에 돌려주고 싶다, 환원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본업인 산업 디자이너 이외에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면서 저널리스트, 또 책을 쓰는 작가, 그다음에 사진을 찍는 포토그래퍼, 일러스트레이터, 다양한 작업들을 북유럽 콘텐츠에 관련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런 큰 어떤 그 설계도 안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식으로든 내가 갖은 경험들을 사회에 돌려주고 또 언젠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경험들을 또 후배 디자이너한테 이야기해주고 그들이 또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의 큰 저의 디자이너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